상식 퀴즈 채널 고정! 네, 상식 퀴즈 시간입니다. 일단 퀴즈를 시작하기 앞서 손수 이렇게 퀴즈를 준비해 주신 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독서를 조금 하는 편이고 네, 사회 이슈들도 관심 있게 보는 편이라서 자신감이 조금은 있지만 네. 조금은 떨립니다. 네. 잘할 수 있을지 어쨌든 만약에 혹시나 이번에 제가 모르는 게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빌려서 제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퀴즈를 직접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유리와 함께하는 특수교육 퀴즈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는 좀 간단한 거예요. 네. 흰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 지팡이요? 네. 하얀색 지팡이. 흰 지팡이를 누가 들고 다니죠, 주로?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팡이를 짚으면서 네. 다녀야 하는? 시각장애인? 그렇죠. 네. 그러면 흰 지팡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각장애인을 나타내는 뭐 도구? 몰라요. 다 알려드려요? 네. 아, 바로 이렇게? 힌트를 더 주세요. 시각장애인은 보통 지팡이 없이 그리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도구를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지팡이가 있으면 혼자 다닐 수 있죠. 네. 그래서 흰 지팡이의 의미는? 도움? 아닙니다. 도움과 정반대예요. 독립? 네, 비슷했어요. 광복? 대한독립 만세? 그럼 자립? 오, 비슷했어요. 어, 뭐야? 진짜 거의 한 80%, 90% 가셨으니까 그냥 답을 말씀드리자면 시각장애인의 자주성을 의미합니다. 아, 네. 자주성. 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홀로 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나왔는데. 네, 거의 나왔죠. 한 90%? 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흰 지팡이만 짚고 충분히 혼자 보행을 하실 수 있고 네, 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 아, 시각장애인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아주 유익하고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퀴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때는 손을 잡아야 한다. OX! 저 이거 알아요. X! 오, 그럼 어디 잡아야 되죠? 여기 이쪽 아니에요? 옷? 옷! 네. 이것도 거의 나왔어요. 팔뚝? 팔뚝 살쪄서 안 돼요. 지팡이? 지팡이? 네. 아, 시각장애인분의 지팡이? 네. 아, 살이 없는 거? 머리끄덩이 같아요. 이것도 거의 다 왔으니까 네. 말씀드리자면 네. 제 팔꿈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잡는 게 아니라 내어드리면 이제 제가 한 발 앞서 갈 테니 제 팔꿈치를 잡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드리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팔꿈치에 살이 있잖아요. 전 없는데요. 먼저 시각장애인 분한테 다가갈 때 놀라시지 않게 좀 나긋나긋하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여쭤본 다음에 그렇다면 제 팔꿈치를 잡으시면 제가 한 발 앞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무작정 도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네. 자주성을 훼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보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먼저 다짜고짜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여쭙고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김연아 씨가 네. 스티비 원더랑 같이 행사를 하던 도중에 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냥 대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티비 원더 씨가 뭐 여기 못 찾고 있는데 네. 뒤에 경호원을 불러서 도와드려도 되나요?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다짜고짜 도와드리면 그게 또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배려하면서 네, 이제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장애를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법상에 명시하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건 지금 주관식인 거죠? 네. 네. 객관식은 없습니다, 오늘. 네. 그럼 뭐 흔히들 생각하는 게 뭐 일반인, 그렇죠. 비장애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비장애인. 정답! 보이나? 아니, 누구? 네, 맞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장애인?
이라고 하시는 게 좀 옳은 표현 같고요. 그렇죠. 저 같아도 방금 네. 처음으로 일반인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좀 일반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냥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절반에 다다랐어요. 다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닌가요? 네,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일까?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지금까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한 문제 맞추지 않았어요? 아, 저는 그렇다면 X로 하겠습니다. 정답! 보고 있냐고. 네. 아 근데 사실 좀 헷갈렸어요. 옳다 그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네. 아. 왜냐면은 뭐라 그러지? 페이크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깊게 생각해서 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장애우라는 표현은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장애인만 친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만 더 누자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우리 모두 다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충 이제 때려 맞추긴 했지만 네. 이런 뒤에 배경 지식, 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까지 들으니까 아, 좋네요. 좀 유익하신가요? 네, 완전. 따봉.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빠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모두 장애인일까? 맞으면 O, 틀리면 X. OX가 좀 많은데요? 제 맘이에요. X요? 네. 정답! 아 너무 잘 맞추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제가 이 정도라고요. 어려운 문제. 근데 그럼 이제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것은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학생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인정을 한 학생들은 모두 특수교육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아니고요. 영재아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수업 중에 영재아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 그렇죠. 아, 새로운 사실.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려요. 그려요. 바로 여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문제는 제가 이 하이테크놀로지를 네. 쓰는 사람으로서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사진을 네. 보여드릴 건데 네. 이 사진을 보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가요? 지하철이죠. 네, 지하철이죠. 네. 그렇다면 이 좌석, 여기는 누구를 위한 좌석일까?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서 계시잖아요. 네, 저도 몇 번 서 있어 봤어요. 네, 여기는 서 있는 곳일까? 아니면 특별한 대상을 위한 좌석일까? 정답! 네. 휠체어 끄시는 분들. 오, 정답입니다. 저희과 1학년들이 보면 아주 재밌어 하겠네요. 다 1학년들 배우는 거거든요. 아, 정말요? 네. 사실 어디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맞춘 거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정확히 이 자리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고요. 여기 많이 서 계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서 계시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애인이 이 지하철을 탔을 때 쉽사리 이 공간에 못 들어오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는 좀 안 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모차도 이 공간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모차도 함께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좌석을 보면 많이들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제 밤 늦게나 이때 보면 다들 서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언제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지하철을 탈지 모르니까 우리 또 임산부 좌석 비워두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쪽 공간도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던 이런 것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금의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네. 일곱 번째 문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모두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X. 오, 정답! 아, 문제 너무 쉽게 된다. 이거 알아요, 이거? 살인 예고? 도대체 문제 맞추고 누구를 살인하시는 거야? 윤호 형도 그랬잖아요. 엑스큐즈맨! 아 배려하자?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 그 휠체어 자리니까 엑스큐즈맨! 엑스큐즈맨 너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인생의 진리. 정말 잘생겼고 랩도 잘하지.
저 이거 그게 뭐가 본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그 증후군이 있지 않나요? 어떤 네, 맞아요. 명칭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고 그게 그 그것만이 내 세상? 네. 영화에도 나왔고 그 옛날 굿닥터. 오, 맞아요. 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뭐냐면 바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거는 자폐뿐만이 아니라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도 나올 수 있는 신드롬인데요. 특정 분야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폐를 가지고 있고 또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 그러면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모두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이 서번트 증후군은 2,000명 중에 한 명꼴로 나올 수 있는 신드롬이고 보통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서번트 신드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영화나 드라마로 이제 대중 매체로 많이 접하잖아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이 있는 세상.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피아노 그렇죠. 네, 굿닥터에서는 의학. 네. 또 마라톤 거기서 네. 달리기.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서번트 신드롬도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증후군도 있어요. 네. 이 아스퍼거 증후군도 어떻게 보면 좀 한 분야의 천재성이라든지 아니면 한 분야의 좀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발달 장애인들을 말을 하거든요. 네. 이 아스퍼거는 뭐 계산이라든지 암기 이런 쪽에서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좀 강박을 나타내거나 좀 관심을 크게 나타내는 아이들을 보통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굿닥터의 주원 씨가 분하신 그 역할은 아마 아스퍼거 쪽이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교수님도 아스퍼거 쪽이 더 맞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굿닥터 보셨어요? 네, 봤죠. 주원 씨 사랑합니다. 저는 문채원. 문채원 너 너무 예뻐. Excuse me! 네,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네요. 네. 이제 여덟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문제는 이전의 문제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특수교육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다. OX. X. 제가 대체 몇 개를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저 근데 좀 잘 맞추는 거 같아요. 네, 좀 예상외로 좀 많이 잘 맞추시는 역시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좀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사상식 집어먹는 거 좋아. 아, 냠냠. 아무튼 설명을 해주시죠. 특수교육,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이 아니고 어떤 법을 따를까요? 특수교육이요? 네. 특수교육법이라고 있지 않을까요? 오! 맞았어요. 야, 난 너무 멋져. 정확히는 중등이면 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교육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요. 또 중등의 특수교육이면 중등교육법, 초등의 특수교육이면 초등교육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복지법이랑 특수교육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 진짜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내나 봐요. 아니요, 되게 어려운데 저니까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네,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 그래야죠. 마지막 문제, 아홉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알파벳 U, D란 무엇일까? D는 알 것 같아요. 오, 뭐예요? Disabled. No. U, D요? 네, 건축학과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건축학과? 수지가 나오는. 그럼 건축학개론이고. U, D. 네, U, D. U, D. 힌트 드렸어요. 건축학과 학생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U, U, D로 껴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거나 뒤에 거 둘 중에 하나 맞출 수 있어요. 디자인. D는 디자인이에요. Useful design? 땡. 제가 계속 평등, 더불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더불어 민주당? You! You! You know, you know! 형님,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저도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데뷔하셨어요. 저도요. 네 방에 집. 아, 모르겠어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유니버스 디자인을 줄여서 UD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보편적 설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게
이름이 네. 이름 들으면 이제 네. 중요한 개념이구나라고 네. 생각이 되시죠. 네. 네. 보통 건축에 많이 쓰이는 공학적 개념이고요. 제품이나 환경 이런 것을 개조나 특별한 설계 없이 모든 사람이 최대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시설을 최대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유니버스 디자인입니다. 저 이거 예는 할 거. 예. 오,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굳이 안 만들고 네.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경사로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네. 경사로. 되게 전문 용어 안 같은데. 제가 이걸 몰랐네요. 네, 네. 경사로 공부하세요.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또 예로 뭐가 있을까요? 막간 퀴즈. 또 예 뭐가 UD의 있을까요? UD의 예는 뭘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 오. 네. 뭔데요? 저는 되게 지금 네. 좀 뭔가 또 깨달은 게 아 네.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비장애인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깨달았어요. 바로 그 계단 손잡이에 점자를 찍어 놓는다든지 혹은 엘리베이터에 1, 2, 3, 4, 5, 6, 7, 8 있잖아요. 네. 거기 1 위에 점자 있는 거 네, 다들 그쵸. 아시죠? 네. 그게 바로 다 유니버스 디자인이거든요. 아니면 경사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보편적 설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표지판 이런 것도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뭐 음성 표지판 이런 것도 다 유니버스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막 신호등 앞에 누르면은 소리 나고 네 그쵸 거. 그런 거 모두 다 보편적 설계입니다. 그래서 UD가 뭐예요? 약자고요? Universe Design 네. You know 아니에요. 네 이렇게 유리 씨가 직접 준비해 오신 퀴즈 풀어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는 알고 있던 것도 많았고 네. 혹은 또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네.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처럼 잘 풀으셨나요? 보고 있어요. 네. 많이 알고 계셨는지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계기로 좀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식 퀴즈 자체가 제가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도 바라보고 또 경험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너무 감사해요 퀴즈. 네.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또 퀴즈도 준비해 오시면서 네.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좀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주시겠어요? 특수교육과가 아닌 사람들은 특수교육과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특수교육 정말 재미있는 학문이니까 많은 분들이 특수교육 배우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봐요. 네, 카페 너나들이 영업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오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많은 걸 느끼게 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특수교육과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상식도 배우고 전 뭐 많이 알고 있긴 했지만 네네 많은 거 좀 얻어가시고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더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진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 너나들이는 언제든 불시에 당신도 모르고 심지어 저도 모르게 찾아가겠습니다. 카페 너나들이 영업 종료하겠습니다. 아디오스.